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봄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름을 위해서 분명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옷이 얇아지기 시작하고 짧아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좀 그동안 이제 축적해왔던 지방이들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식사에 대한 부분이나 이제 운동에 대한 부분을 좀 계획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100% 다 계획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은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다이어트 때 식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계획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해진 음식군들, 여러 가지 음식군들을 먹었을 때 그게 장기화 될 수 있게끔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자면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를 하면 평소에는 뭐 짜장면, 짬뽕, 그다음에 일반식 막 먹다가 갑자기 클린푸드로 바꾸게 되면서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염분들이 너무 많이 제한을 함으로써 오히려 좀 초반에는 체중이 많이 빠지고 부종도 많이 빠지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갔을 때 다이어트에 대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일단 1번 염분, 즉 이 나트륨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물을 많이 마시고 이제 운동을 통해서 땀을 많이 배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수분이 왔다 갔다 몸에서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우리 몸에 삼투압의 역할을 하는 이 나트륨과 그 다음에 칼륨이 있습니다. 염분과 칼륨이 있는데 우리가 이 다이어트 식단 완전 클린푸드로 바꿨을 때는 비교적 나트륨에 대한 부분이 엄청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칼륨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높게 차지를 하게 됩니다. 우리 나트륨이 안 들어오고 칼륨만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이 수분을 몸에 지속적으로 배출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체중이 빠졌다 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뿐더러 그 전해질 균형이 깨짐으로써 평소에 컨디션 관리가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컨디션이 막 떨어져. 그래서 막 오늘은 치팅데이. 내 마음대로 갑자기 일정에도 없던 치팅데이를 잡게 되면서 여기서 내가 갑자기 폭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염분에 대한 섭취가 엄청나게 적었던 분들은 비교적 염분 섭취를 잘 하면서 꾸준하게 계획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셨던 분들에 비해서 이 체중에 대한 리바운드가 상당히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100kg에서 90kg를 뺐는데 폭식으로 인해서 이 리바운드가 4-5kg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다이어트를 하실 때 물론 클린푸드 정말 좋습니다. 좋지만 너무 과격하게 염분을 줄이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형태, 단순히 체중만 보고 우리가 식사를 줄이면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2020년도 새해 목표. 그래, 올해는 여름에 좋은 몸을 만들어 보겠어. 2019년 새해 목표. 그래, 올해는 여름에 좋은 몸을 만들어 보겠어. 그 전에도.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결국은 그 목표를 아직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다이어트 때는 최대한 무리하지 않고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그 장기 플랜을 잡아주시고 너무 영양소에 대한 부분을 배척하지 않게끔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이나 바디 프로필을 좀 강력하게 머스큘러하게 그리고 칼 대피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조절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좋은 몸을 만드시는 걸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제 생각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참고를 해주시고 다이어트 플랜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다이어트 꼭 성공하시고 이제 따뜻한 봄, 곧 여름이 옵니다.